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담보물권 369페이지 펴보세요. 유치권 가보겠습니다. 자, 제한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위치 파악합시다. 민법전 물권 법정지에서 민법전 법률에서 인정한 물권은 8개. 점유권 있고, 그 다음 뭐죠? 네, 그러면 한번 바꿔서 볼게요. 제가 점유권이 있다. 비교되는 건 뭐죠? 본권. 옆으로 한번 해볼게요. 본권의 가장 대표는 뭐죠? 네,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은 점유권도 같이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보통 갖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뭐 갖고 있다? 본권, 대표, 소유권 갖고 있고, 요거 할 때는 본권 아닌 점유권. 보통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점유권이 있으면 204조가 인정되죠. 204조 명칭이 뭐죠? 점유권 반환. 205조는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겠습니까? 213조입니다. 소유권 반환. 214조는 같이 있어. 소유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래서 그 289페이지입니까? 289페이지 가시면 거기 아마 297페이지구나. 몇 페이지요? 거기서 제한 물권을 지지전 유질지가 있는데, 일단 도로를 갖다 쭉 내셔야 돼. 길을 내셔야 돼. 그 도로명은 뭐다? 제한 물권 기초로 하는 뭐다? 물권적 청구권을 갖다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 옆에 거 붙여가라는 얘기야. 예? 처음부터 뭐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뭐부터? 제한 물권 물청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들이 붙어가 저절로. 자, 그럼 여기서 소유자는 여기 모두 있고요, 점유권도 있고 뭐야 있으니까 거기 204조하고 몇 조가 있어요? 213조 비교가 포인트예요. 점유권 물청 중 점유권 반환과 소유권 물청 중 소유권 반환, 두 가지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 안 했어. 미등기 매수인 어떻습니까? 등기 안 한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예? 소유권이 없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단 말이야. 대신 현재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점유 있다 그랬지. 그 점유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뭐예요? 20년 점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20년 안 되면, 20년 안 됐어, 그럼 매매의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 이때 매매 등청 가지고 등기할 때 매도인이 뭐라고 말하고 궁시렁되지. 응? 채권은 소멸시 대상이다. 너 1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행사하지 아니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떤 건 인정해요? 그 등청이 채권이고 소멸시의 대상이다. 거기까지는 인정해줘요.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 등청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모를 때, 등청 문제 나왔어. 모를 때 생생생 죽지 않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다면 미등기 매수인은 뭐가 없어?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을 인정 안 한다. 본권 아닌 점유권. 왜 국가는 이렇게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권을 구별을 해야 됩니까? 구별을 안 하면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뭐야, 국가에서 보상금 줄 때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는 기준이 이쪽 말에 가서는 이 사람한테 주고 저쪽 돈에 저 사람 주고 그러면 불만 있어요, 불만 없어요? 불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은 획일적으로 딱 처리를 해야지 그 기준에 좀 불만 있어도 그냥 수긍을 한다는 얘기죠. 됐죠?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4조하고 몇 조? 204조의 키워드는 침탈이 아시겠습니까? 213조는 침탈 관계없어. 침탈 나름부터 1년 여기 기간이 없어.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할 때 세 사람 거기 적혀 있잖아요. 거기 습득자 거기 적혀 있을 거라고. 사기자하고 도둑 있잖아. 습득자는 뺏은 게 아니니까 갑은 204조를 못 던지고 몇 조? 응? 사기친 자도 뺏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204조 못 던지고 몇 조? 213조 발음 되는 거야. 도둑한테는 둘 다 가능.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이제 그러면 제한물권의 가장 대표가 뭐야? 가장 맨 앞에 있는 지상권 아니야? 그죠? 그럼 지상 갖고 있는 갑은 사용하는 거 맞아요? 사용은 뭐예요? 당연히 이거 당연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점유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정 되겠네. 지상권 본권이죠? 다 준용하죠? 그럼 다 준용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걸 고치란 말이야. 소유권 반환을 준용한다는 것은 지상권 반환이 있고 지상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다 그 얘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누구 무슨 권? 자, 지역권 나면 항상 위에다 무슨 토지? 자기 토지 밑에다가 타인 토지. 그러면 지역권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한다. 지역권 나면 토지 9개 만들어. 흙파다 나르는 거 뭐 있잖아. 그 관망지역권 뭐 통행지역권 인수 있잖아. 그 이미지를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그럼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게 아니야? 이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갑은 뭐는 있어도 아니 본권인 지역권은 있어도 이용하는 거 예? 점유 안 한단 말이야. 그 몇 조가 없는 거야? 204, 205 배타적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통행하면 되는 거지 배타 점유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지역권자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반환은 뭐냐면 내가 뭐 하겠다 점유하겠다는 얘기야. 안 되죠? 뭐만 있어요? 방해 제거. 지역권 방해 제거 방해 방만 있다. 자, 전세권.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은 점유해요.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이거 다 있어. 이거 다 있고. 그래서 용익 물권 중에서 지상권하고 무슨 권은 완전 주인 노릇하고 나간단 말이야. 아, 주인 노릇 하다가 나간단 말 아셨어요? 근데 누구는? 그때 지역권 가서 그만 고민하란 말이야. 이게 가장 독특이야. 독특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를 잘 안 내. 왜 잘 안 낼까? 아, 다 있으니까. 굳이 뭐 얘기할 필요 없는데 어디서는 지역권 문제 한 문제 나오거든. 그때 물청 나오면 그거 절대 틀리지 말라는 얘기야. 다섯 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답을 맞히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중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서 맞히는 게 가장 좋아. 어설피 알면요 공부 안 한 거나 똑같아. 그래서 공부를 습관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한번 잘못 길들이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 길들이면 그래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뭐를 구별 못하면 아니 본권하고 이거 구별 못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유치권 있네, 그죠? 자, 유치권 뜻이 뭐죠? 응? 이게 아니, 요 글자 답이 있어. 유치권은 유치, 그죠? 유치, 점유, 계속. 이게 뭐다? 유치권 다른 게 아니고 뭐요? 점유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인도를 거절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특징이 점유를 뭐하면 계속하면. 유치권이 계속되는 거야. 이 글자가 뭐니까 유치가 점유 계속이라 했으니까 유치권도 뭐야? 계속되는 거야. 그러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유치권이 뭐가 된다? 상실된단 말이야. 그러다 점유가 뭐하면? 다시 살아난다면 그죠? 뭐가?
유치권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뜻이 뭔지 몰라도 유치 뜻만 안다면, 그러면 본권 유치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맞다 틀리다? 맞죠? 자, 본권 소유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까? 아니요. 별개 것이지. 목걸이 잃어버려도 뭐는 없어도, 지금 점유권은 없어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야. 여기 지상권하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점유가 뭐가 돼도, 상실돼도 본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단 상실됐을 때, 점유가 상실됐을 때, 상실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1년 내에 점유를 뭐 하면? 점유를 부활시킬 수 있잖아. 1년 이내에. 근데 유치권은 희한하게 점유가 계속된다. 유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뭘 암시하는 거야? 갑이 유치권을 갖고 있으면, 예? 유치권을 갖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그러면 204, 205, 206조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거 있다고 이렇게. 예? 그런데 213조, 14조는 준용할 필요가 없죠. 213조 뭐 할 필요 없고? 왜 없어요? 아니, 점유만 뭐 하면? 부활시키면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잖아. 그러면 물을게요. 유치권자, 본권, 유치권 있다. 아니, 유치권자 화살표, 본권, 유치권 있다. 있으니까 유치권자라고 하는 거 맞잖아. 근데 본권, 유치권이 있는데 본권, 유치권 기초라는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아시세요? 그러면 213조를 준용하자는 게 무슨 얘기야? 본권, 유치권 반환 청구권 있을 수 없고, 본권, 유치권 방해 제거, 방해방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직 뭐만? 이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깨달으면 점유를 이해한 거야. 점유를 뭘 이해한다고요? 그 다음부터 갖다 붙이면 돼. 뭐 기간, 최단기 이런 거 갖다 듣는 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거는. 근데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 반드시.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물건의 마지막이 뭐예요? 저당권. 자, 저당권은 뭡니까? 본권 맞아요? 그럼 저당권 갑이 갖고 있어요? 예? 그럼 저당권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점유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점유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으니까 몇 조가 없는 거야? 206조가 없어요. 대신 몇 조? 214조는 준용해도 몇 조는? 213조는 준용할 수가 없죠. 뭘 하지 않으므로? 은행, 채권자, 저당권. 은행은 뭐야? 채권 있고 뭘 갖고 있어? 저당권 갖고 있는 자예요. 만약에 은행이 저당권자가 점유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 은행인 채권자 저당권 갖고 있잖아요. 은행이 만약에 점유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은행 직원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아니, 그거 누가 파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방 하나 마련해가지고 뭐야, 은행 직원하고 같이 살아야 돼. 안 되지,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이 뭐가 있어? 사용, 수익, 처분 있건지. 용익이 뭐야? 사용, 수익을 준 거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사용을 하는데,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 점유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빌려주면 똑같은 곳에 또 지상권, 전세권 따블 설정하면 안 돼. 왜? 이미 배타적 그새 뭐 하는 것 때문에, 점유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지역권은 앞에 지역권을 방해하지 않는다면요, 지역권은 중복 설정도 가능한 거야. 흙 퍼다 나를 때 저쪽에서 나도 좀 하자. 그럼 똑같은 곳에 뭐가 설정될 수 있는 거야? 두 개 설정돼 있단 말이야.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행 채권 저당 갖고 있는 자도 뭘 하지 않아? 점유하지 않으니까 200세, 205, 206조 없단 말이야. 없는 사람이 이거 던지면 안 되지. 그럼 요때 저당권 할 때 한번 이렇게 기억해봐요.
자,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지. 왜 반드시 등기되어 있을까? 그게 아니라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잖아. 내가 담보를 갖고 있는데 저 담보를 내가 뭘 하지 않아? 점유를 안 하니까 저거 내가 담보하고 뭐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등기 등록된 것에다가. 그래서 이 토지에 뭐야? 등기가 있을 때 여기다 뭐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지. 자,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설정돼 있으니까. 효력 당연히 뭐야? 효력이 당연히 미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갑이 나무를 여기다 심었어. 뭐 했다고요? 수목을 갑이 심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종속정착물이야? 독립정착물이야? 종속이니까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 이 수목에도 당연히 많은 거야? 미친다는 거죠. 미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인이 토지 플러스 뭐까지? 수목까지 덤으로 취득한다는 얘기야. 자, 갑은 이때 타이틀 명칭이 뭐가 돼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이 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응? 저당권 각 부동산 담보권자라는 얘기야. 근데 이 설정자 자꾸 나무를 잘라. 나무를 자르면 자꾸 이게 담보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뭐예요? 예? 벌채 중지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벌채 중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가능하다는 것은 몇 조를 근거로 한다? 214조란 말이야. 214조는 뭐예요? 저당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런데 밤사이에 설정자가요 나무를 전부 다 뭐해서 벌치했어. 그럼 나무가 전부 다 옆에 두루놓았어. 이렇게 두루놓았어. 이렇게 에? 자, 이 두루는 수목의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 수목이 여기 두루놓 있다고. 어느 토지에? 이 토지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아니, 아직 안에 있으니까. 아직 안 했어. 아직 바깥에 안 했다고. 여기 있을 때 그때 미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어디 있어? 병. 에? 토지 가가지고 전부 다 뭐 이렇게 거기다 심어놨어. 이렇게. 에? 그럼 수목이 뭐가 된 거야? 수목이 뭐가 된 거야? 이렇게. 반출된 수목 있잖아. 에? 반출된 수목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이거 미리 대파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묻는 건 아까 어디 물어봤어? 이 토지 있다 한다면 미친다고 해야 되겠지만 반출됐으면 그냥 막 알아서 막 미리 대답해. 안 돼요. 묻는 거 대답해. 안 미쳐. 왜?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반출된 수목을, 예? 반출 수목을 뭐요? 수목을 나한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반환은 안 되지. 왜? 이건 213조란 말이에요. 이건 못 던지지. 왜? 아, 저당권자가 수목을 점한 적이 있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억하란 말이야. 아, 저당권자는 뭐? 벌채 중지. 그게 방해 제거야. 방해 예방까지는 가능하지만 반출된 수목은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5월, 6월대가 또 나올 거 아니야. 7, 8월 문제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때가 이게 기본이야. 이런 기본 튼튼히 돼 있어야지 나중에 뭐야 문제풀이 할 때 뭐야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계속 뭐야 그 머리만 산만한 거야. 정리되지 않은 그 느낌 있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야 찜찜한 느낌 있잖아.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잘 보니까 어디라는 것 같아 얘는? 갔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물청 얘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아직 운명 가차니까. 그다음 또 어디하고 어디? 지역권 저당권에서 물청 얘기가 다섯 개의 지문이 어디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에? 근데 어디하고 어디는? 지상권 전세권은 잘 안 나와. 다 있기 때문에. 자, 물어볼게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소유자는 상인관계가 있어 없어?
소유자는 이 부동산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 에? 그래서 216조부터 244조가 상린관계야. 당연히 있죠? 그럼 지상권자이고 그대로 뭐 해야 돼? 이거 따라야 되지. 얘는 할 필요가 없지. 왜? 없어. 그럼 전세권자 따라야 되겠지. 여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용익할 때만 상린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토지 임차인도 점유에 점유하지 않아? 점유하지? 그러면 토지 임차인도 뭐예요? 상린관계를 뭐예요? 거기는 준용적은 없는데 유추 적용. 유추 비슷하니까 빌려서도 관계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완전 준용이 딱 있단 말이야. 아시세요? 그 뭐하니까? 그런 걸 이해한다면 나중에 지역권에서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뭐 말이 되는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중요시한다? 본권에서는, 물권에서는 점유. 자, 그럼 여기서 반출된 수목 있잖아. 반환 요구하지 못하지. 대신 을이 설정자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 아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가서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풀어. 너 다시 원위치 해놔. 다시 뭐 하라? 원위치 해. 원위치 못하면 다른 담보물 내놔.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저당물 보충이야. 뭐는 안 되지만, 이거 안 되지만 저당권자는 뭐야? 저당물 뭐야? 다른 걸 뭐다 보충. 단 이건 반드시 누구의 귀책세가 있어야 된다? 설정자 귀책세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296페이지에 그 표가 이해가 됩니까? 296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그죠? 네. 자, 맨 우측에 점유보호 청구권 있습니까? 네. 그것만 박스 하셔야 되겠죠? 네. 무슨 청구권? 그게 점유권 물청이지. 네. 어? 그럼 거기 소유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질권은 빼고요. 저당권자 있죠? 그러면 점유보청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야? 응?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점유권 물청 204, 205, 206조가 없지요. 그 다음에 본권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자, 지역권하고 무슨 권은?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XX돼 있지. 방해제거, 방해예방은 돼 있어도. 유치권은 특징.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제거, 방해 없어. 뭐는 있어도. 그래서 유치권만 다시 다른 색깔로 딱 박스 해놓으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좋다. 지역권하고 저당권하고 유치권에서 만약에 뭐가 떠오르면,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내 뭐하지 않겠다, 틀리지 않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유치권 관련되는 거, 자, 369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자, 무슨 권 나와요? 유치권. 자, 유치권은 동산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거는 조문에 물권 나와요? 타인은 물권 나오죠? 그러니까 물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동산, 부동산. 그리고 거기 있는 채권 있죠? 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 아, 생긴 채권 있죠? 채권 동그라미. 자, 이 채권은 계약관계의 채권입니까? 계약관계가 아닙니까?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소유자한테 무슨 돈을 빌려줬습니까? 소비대차 한 채권이 아니지. 자동차 고칠려니까 저쪽 가서 에? 부품 사다가 장착시켰잖아. 그러니까 그 채권은 무슨 채권이 아니고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야. 아셨어요? 소비대차가 아니죠. 그래서 약
특정에 의한 채권이 아니고 법정에 의한 채권입니다. 뭐예요? 법정 채권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지금 나온 건 아니죠. 그죠? 채권이 뭐에 있는 경우, 변제기에 있는 경우, 뭐 받을 때까지? 변제해주면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지. 변제 안 해주면 비로소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 유치할 권리가 있죠. 이때 유치 뜻이 뭐다?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고 유치할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유치가 뭐라고? 점유, 계속, 인도, 거절이고 유치할 권리가 뭐다? 그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로소 유치할 권리가 있을 때 비로소 무슨 권자가 되는 거야? 유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에서는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고 을은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점유권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갑은 뭐 몇 개 없다? 아니 자동차 고치러 갔잖아요. 에? 그러면 이거 그 유치권 아주 고급스럽게 얘기할게. 아주 고급스럽게 소설 한번 써볼게. 에? 갑이 등기가 돼 있어. 뭐가 돼 있다고요? 이거 유효 등기야. 근데 을이 등기를 위조를 했어. 에? 위조된 등기는 무효 등기죠. 그 무효 등기를 병이 믿고 샀어. 그럼 병이 등기했죠? 여전히 무효야. 왜? 우리 부동산 공시 그죠? 믿고 하더라도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없어. 무효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으니까 병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등기에서 일하면 등기에서 뭐 하지? 점유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먹튀지. 그럼 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병은 자신이 뭐가 있다고 믿어? 자신은 그냥 소유자라고 그냥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뭐야? 무효야.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서 휙 해서 등기에서 10년이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등기부터는 뭐야? 등기 취득시효 가능하지. 그러면 내가 10년 넘어서 무효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공격해오면 이쪽에서 뭐야? 등기 취득시효로 방어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10년 안 되면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갑이 뭐 요구하겠어요? 무효등기 공신력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내 거 내놔라. 213조 던진단 말이야. 소유권 기초에서 뭐야? 반환을 분명히 요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반환 요구하면 병원 점유하면서 토목공사한 비용이 있어. 어? 그러니까 뭐야? 나 들어간 비용이 있다. 어? 그게 203조란 말이야. 203조가 뭐냐면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그래서 무슨 비도 있고? 필, 요도비 있고 또 뭐도 있어? 유입비. 이런 비용들이 있으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아셨어요? 그러면 이 상한 채권이 발생한단 말이야. 예? 그럼 채권 대해서 이 사람이 반환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면 네? 채권 가지고 못 주겠다. 못 죽었다. 무슨 권? 유치할 권리가 생긴단 말이야. 무슨 권? 유치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병은 이 채권은 둘이 뭐 하는 관계가 아니고 돈을 빌려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점유증 들어간 비용이 있었는데 나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특히 유익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유익비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겠어? 이건 토목공사 당연히 무슨 비겠어? 유익비겠죠. 그럼 청구한단 말이야. 뭐라고? 두 가지지. 지출 금액 A 또는 뭐야? 지출 금액 또는 뭐죠? 증가액. 에? 두 가지를 뭐야? 적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이자가 이 둘 중 하나를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뭘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난 못 죽었다. 그때 이제 이 병이 뭐가 되는 거야? 유치권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갑은 못 뺄 게 없어요. 갑은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만 있는 것이고 을은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갑은 토지 무승권은 있어도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죠. 대신 을은 뭐요? 뭐하다가 점유하자 들어간 뭐요? 공사 대금 뭐가 있어서 토목공사 채권이 발생했잖아. 203조. 그래서 얘가 안 주니까 뭐예요? 못 주겠다.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뭐 하는 거야 이건? 점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인도를 거절하잖아요. 그죠? 그럼 점유 계속되면 뭐가 계속된다? 유치권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본권 대표 뭐만 있는 거야? 을은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유치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 손가락 두 개를 돌리면 돼. 자, 손가락 세 개 피세요, 이제. 이거야. 채권, 유치권, 점유권. 근데 손 돌릴 때 두 개만 돌려야 돼. 점유를 돌리는 건 유치권 행사예요. 예? 근데 채권 행사는 아니야. 점유가 돌리는 건 뭘 행사하는 거야? 유치권 행사하는 거지. 뭐 행사는 아니다? 채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뭐하지? 진행한다. 아시겠어요? 현재 점유는 무슨 행사이지? 유치권 행사이지. 무슨 행사하는 거 아니야? 채권 행사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채권을 뭐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 채권이 소멸시효를 막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별도로 168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거기에 별도로 있어야지 뭐가 된다? 중단되지. 현재 뭐만 가지고는? 유치권만 가지고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개 돌리면 안 돼. 몇 개만 돌려? 두 개만 돌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치권 설정자가 아니란 얘기네. 설정자 아니지. 계약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간접점에 유치권이 없어. 지역권도 없고 저당권도 없어. 아, 너무 또 이상한 거 꺼냈네 내가. 이거 봐. 여기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해 주지. 네. 점유하지. 네. 그죠? 그럼 주인은 제가 이렇게 할게. 여기 F로 할게. F가 지상 설정해 주면 점유하지. 네. 그럼 F는 직접이 뭐로 가? 간접 가고. 갑은 근데 F가 갑한테 지역권 설정해 줘도 얘 점유 안 하잖아. 그럼 누가 점유해? 직접 F는 직접 점유라고. 네. 그러니까 지역권에서는 간접적인 말이 없어. F가 전세권 설정했어. 네. 점유시켰다가 네. 반환받으니까 F는 간접점이고 F하고 여기 갑은 계약한 게 아니잖아. 네. 그냥 F는 뭐만 있는 거야? 소유권만 있고 얘는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저 F는 무슨 점유가 아니다. 이길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빼고 저당권은 마찬가지지. 점유시켰어요? 그래서 간접점유에 지상권, 지역권 없고 전세권, 유치권 없고 질권, 저당권 없어. 폴락폴락 뛰잖아요. 그래서 간접점유를 잘 이해하시면 제한물권이 쭉 이해되면서 물청 이야기도 막 터지는 거야. 하나가 터지면 막 여기 터진다고요. 좀 궁금한 것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있어 없어? 저거 왜 그러지? 설명 듣는데 계속 왜 그러지? 저게 왜 그러지? 그게 이렇게 궁금증 갖고 있다가 어느 날 뭐야 강의됐다가 터지는 거야. 한번 터지는 게 아니고 자꾸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탁 붙는 거야. 그 공부는 일직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갔다가 좀 뭐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다가 또 정체 기간도 있어 없어요? 있죠.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때 뭐라고 그래? 슬럼프. 만사 귀찮을 때 있잖아. 그때는 공부 다 때려치고 뭐야 가서 어디 실컷 놀고 와. 뭐 산에 갔다 오든지 노래방 가서 노래 하든지
술 망창 먹고 그냥 뻗든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또 머리 딱 돌리고 다시 또 와서 공부하고. 너무 공부하면 몰입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가끔 어떻게 돼요? 열심히 했으면 자신한테 보상을 해주란 말이야. 에? 커피도 그냥 먹지 말고 자신한테 뭘 잘했을 때 커피를 마시라고. 아니 습관을 먹지 말고 자신이 뭘 잘했으면 그때 보상을 주라고. 아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치를 두고서 하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달라요. 달라. 전혀 다르다니까. 아니 직장 다닐 때 그냥 어쩜지 다니 막 재미로 다니는 사람하고 그걸 어떻게 가서 뭔가 가서 뭐 하려고 뭐 열의가 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다고. 이제 신입사원하고 지금 말년 부장님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말년 부장님은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 할까? 그죠? 오늘 또 보니까 또 국무총리께서 뭐야? 예? 또 뭐 있어? 그 또 거기 또 거기다 딱 또 들이대죠. 거기다 또 떨어지게 국무총리가 한 번도 제대로 세워보지 못하고 뭐야 그냥 다 그냥 뭐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직에 대해서 전부 다 권위가 없어 하나도. 대통령 직도 그렇고 국무총리 직도 그렇고 장관도 뭐야 그저 그러게 그냥 다 그냥 재미가 없어. 그 여러분 합격하셔야 아셨어요? 합격하셔가지고 뭐야 중계 뭐야 잘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살아. 자 유치권. 자 그래서 유치의 뜻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6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죠. 응?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뭐요 모든 사람에게 인도를 뭐요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유치권이 소속이 어디야? 물권이니까. 물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거나 말거나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시세요? 근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속이 어디야? 동시항변권 소속이 어디예요? 채권이란 말이야. 채권은 사람이지. 임대차가 끝났어. 주인은 보증금 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서로 동시행 관계야. 동시행에 서로 무슨 권이 있어? 너변 나변이니까 항변권이 있지. 항변권은 뭐야? 네가 줄 때까지 못 주겠다고 항변하는 거지.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항변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그럼 누구 주장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주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한테는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 왜 이런 게 아니고 소속이 어디면 저절로 나오는 거야. 전부 다 어디서? 물권인지 아니면 뭐야 채권인지. 그리고 그동안 계속 여러분들이 1편 2편 3편 맨 그 물권 채권 얘기하니까 이제는 대충 이게 어디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뭐야 저게 뭐야 그랬잖아. 근데 웬만한 이야기 전부 다 뭐 이제 자리를 뭐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자 그 다음에 370페이지 자 맨 꼭대기에 3번 별표 하셔야 돼요. 몇 번? 했던 거. 유치권 물청은 없고 뭐만 있다. 점유권 물청 뺏기 없다. 3번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에 2번 담보 물권으로서 유치권에서 1번에 법정자 있죠? 법정 동그라미 하세요. 법정 담보 물권. 그럼 아까 얘기했죠? 채권 채무관계가 소비대차에서 나온 채권이에요? 아니죠. 둘이 계약 맺은 채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합의가 없어도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법률 규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다. 그래서 뭐다? 법정 담보 물권. 저당권은 합의해야 되겠죠? 그럼 저당권은 뭐야? 약정담보물권이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그러니까 유치권 설정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까 갑은 뭐만 있어? 소유권만 있는 거지. 에? 을은 채권, 유치권, 점유권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74페이지 가보세요. 374페이지에
박스 안에 4번 있어요. 4번에 결련관계 유무에 관련 팔레트도 있죠. 자, 1번 체킹 해주시고요. 1번 안에 거기 따옴표도 있죠. 권리금 보여요? 다음 2번 보증금, 보증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손배청구권 있죠. 네? 2번 안에 손해배상 청구권 그쵸? 자, 3번에 부속물 매수용권 있어요? 부속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1, 2, 3번을 묶으세요. 자, 그런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보세요. 자,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두 번째, 보증금 가지고도 유치권 안 돼요. 또 손배 가지고도 안 돼요. 또 부속물 가지고도 안 돼요. 어?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글자 맞히기 놀이 해봐. 글자. 에? 권리금하고 권하고 유가 글자가 같다 달라? X. 일치하지 않죠? 보증금하고 유치권 글자가 일치하지 않네. 손배 가지고도 일치하지 않네. 지상물 가지고도 일치하지 않네. 그래서 글자가 안 맞으면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 그런데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했었지. 아까 비용 채권 가지고 유치권 할 수 있지. 근데 아까 203조는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한 채권이고 임차인의 내용은 626조 별도로 있어요. 에? 그러니까 임차인은 뭐 가지고 필요익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유. 글자가 같네. 에? 그럼 프린트물 봐봐. 프린트물 거기 C 있죠. C. 에? 지난주 프린트물 요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거 지난주 프린트물 C가 있을 거예요. C. C 보면 A, B, C 나오죠?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X, 손배 가지고 유치권 X, 권리금 가지고 유치권 X죠? 근데 임차인의 무슨 청구 가지고는 뭐가 된다?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뭐는 뭐다? 아니 왜 이렇게 못 찾아? 담보 물건 찾으면 되잖아. 몇 장? 5장. 담보 물건 찾았으면 5장 있잖아요. 4장이 있으면 그다음 뭐가 있을까? 5장 담보 물건 제대로 찾았네. 찾았으면 거기 우측 보면 C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글자 맞추기 놀이? 유하고 뭐다? 유 맞춰 놓으세요. 자, 그게 626조 적어 놓으시고 몇 조? 아니 맨 밑에 있잖아. 거기 D 임차인의 무슨 청구권?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있잖아요. 626조 꼭 적어 놓으세요. 또 626조 있고 또 밑에다가 203조도 적어 놓으시고 몇 조? 그러면 두 문제짜리야. 203조는 계약관계가 아닐 때 쓰는 조문이에요. 근데 임대차는 계약관계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필요비를 지출하면 즉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203조에서는 즉시란 말 하면 안 되잖아. 아까 있잖아요. 갑등기, 을, 위조, 병등기 점유하고 있다가 달라고 그러면 그때서야 주세요 할 거 아니야. 청구시가 갖다 달라?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 203조하고 몇 조? 626조. 그거 나중에 또 체킹했다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 팔레트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 가세요. 자, 기본서. 경매권과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 얘기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우선 변제권이 없어. 참 희한하죠. 유치권자 뭐 할 수 있는데? 경매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을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누가 먼저 배당받고? 우선 변제 있는 사람이 다 배당받고 남으면 그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자신이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뭐야? 굳이 경매할 필요가 없겠네. 그냥 계속 받고 있어야 돼요. 유치하는 게 좋겠죠? 받을 수 있으면 뭐 경매 좋겠지.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고 경매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환가를 위한 경매다. 어? 그죠?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다만 우선 면제권 없지만 결국 나중에 받을 수 있어 없어? 계속 개기고 있으면.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위에 375 판례 하나 있지. 읽어 보세요. 이해가 돼요? 아니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냥 소리에서 음만 읽었는가? 응? 자, 그럼 여기 피담보 채권이란 말 있죠? 그게 도대체 뭘까? 피담보 채권이? 에? 자,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채권이 있는데 혹시 담보 물건이란 말 있죠?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 뭐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이 뭐야? 없는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담보 물건이 있으면 있다. 아니, 있을 유자를 써준다. 이렇게 써봐. 이렇게 뭐라고? 담보 있는 채권. 그럼 반대말은 뭘까? 없으니까 없을 묻혀서 뭐야? 무 담보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이 유담보 채권을 법률 용어로 고친 말이 피담보 채권 이렇게 얘기하고 담보 없는 채권은 일반이라고 써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매치가 안 되지. 피담보 채권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 근데 유담보 채권하고 무담보 채권은 금방 반대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 그럼 공부하실 때 담보 물건이 있는 채권이 뭐고 유담보 채권을 뭐라 하고 없는 것은 일반 채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담보 물건이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이 있으면 채권자는 이게 좋지. 이게 있어야지 먼저 받을 수 있잖아. 근데 뭐가 없으면, 담보가 없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돈 받기가 곤란하지. 여러분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준 경우 있을 거 아니야. 돈을 갖다 빌려줬는데 상황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달란 말도 뭐야 못하고 끊은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으면 받을 기회가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담보 채권하고 무담보 채권이 가장 결정타는 언제일까?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이 뭘까? 응?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요. 뭐 했을 때? 파산하면 잔치 빚잔치 벌이지죠? 무슨 잔치? 빚잔치, 빚을 청산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이 많을 리가 없겠지. 그러면 두 사람 몰려오죠. 어떤 사람? 자, 유담보 채권자들이 옵니다. 예? 자, 갑을병이 와 있고요. 자, 무담보 채권자도 와, 안 와? 이거 온단 말이야. ABC가 왔단 말이야. 그러면 유담보라는 것은 뭐예요? 담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채무자 부동산에서 뭐 토지라든지, 예? 건물이라든지, 예? 또는 뭐야? 자동차 뭐 이런 게 있다면
갑이 만약에 여기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 무슨 권? 유치권. 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뭐 있을까? 여기? 동산이 뭐 있을까? 예? 노트북 있다 할게요. 뭐요? 노트북 뭐 갖고 있냐면 질권을 갖고 있어. 뭐 갖고 있다고? 병은 여기 뭐야? 건물에 저당권 갖고 있어. 그럼 유담보 채권자는 특정 동산 부동산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 연결 안 돼 있어? 무담보는? 담보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거지 뭐라냐면요. 갑, 을, 병, 유담보 채권자들은 특정 동산 부동산에다 찜해놨다고, 찜. 뭐 놨다고요? 찜해놨어, 이렇게. 이게 만약에 피자 한 판이야. 피자 한 판 혹시 애들한테 갖다 주면 60만 원 넣으면 어떡하지? 찜 탁 뱉어. 그 누가 내 거 이런다고. 안 먹어, 더러워서. 그죠? 이게 침 뱉어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랑 놀아먹을 수가 없다. 놀아먹는 건 뭐예요? 별도로 제거해달라. 별도로 제거해달라. 무슨 권? 무슨 권? 그래서 유담보 채권자들은 뭐가 있다? 별채권이 있어. 그 외우지 말란 말이야. 그럼 유담보 채권자가 누구야? 담보 물건 있는 사람이니까 뭐야? 유치권자도 뭐가 있고, 별채권이 있고, 질권자도 있고, 저당권자도 다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담보 물건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야? 내가 특정 동산 찍어놨으니까 무담보 채권자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없으니까 별도로 뭐 해달라? 제거하는 권리가 무슨 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암기하면 안 됩니다. 뭐 알아? 하여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스스로 납득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유치권자는 뭐 한다? 경매할 수 있죠? 그리고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해서 물어봤잖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외워야 되는가? 자, 아까 갑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지. 을 채권이 있어서 유치권 점유권 갖고 있지. 그러다 그 부동산이 뭐로 넘어가? 경매가 됐어. 경락인이 샀어. 그럼 경락인은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하지요.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경락인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왜요? 물권이니까. 그러면 새로운 경락인의 채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왜요? 홀 그거야, 별거 아니야. 물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도, 주인 바뀌어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못 죽었다고 개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뭐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채권은 경락인이 빚진 게 아니잖아. 경락인은 요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누구한테? 빚진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걔한테 가야 되지. 새로운 경락인한테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어도 뭘 안 된다? 채권 달라면 안 된단 말이야. 뜻이 뭐라고 돼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가 내 이 채권에 얼마를 뭐 해주면, 혹시 준다면 내가 이거 뭐 할 것이고 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뭐 할 수밖에 없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어딘지만 보면 이거 판례를 읽지 않아도, 아니 소속이 유치권 소속이 어디야? 2편 물권이지. 채권은 몇 편에 있어? 3편에 있잖아. 그러니까 물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두 주관하는 것이고, 채권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암기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유치권, 경매권 있어요? 그럼 뭐는 없다? 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자, 그러면 376페이지 디귿 있네. 디귿? 디귿이 뭐예요? 위에 필요 있을까? 별채권 있는 사람 누구? 아니, 담보 물건 있는 자들. 유담보 채권자 별채권 있다. 됐습니까? 유담보 채권자는 뭐가 있다? 별채권 있다. 무담보 채권자는 없겠네. 유담보 채권자가 누구야? 담보 있는 사람 누구야?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용인물권인데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어. 무슨 권은? 그 전세권은 이중 스파이야. 양다리 걸쳤어. 어디하고 어디?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 그럼 전세권자도 뭐 있겠다? 별채권 있겠다.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시 저당권으로 봐요. 네? 그럼 가등기 담보권은 별채권이 있을까 없을까? 가등기 담보권도 경매시 저당권 보니까 가등기 담보권도 뭐가 있을 것이다? 별채권 있겠다. 시험 문제 안 나와. 근데 다만 가끔 문제 풀면 별채권 있다 없다 모의고 가끔 나올 거야. 그때 유담보 채권자는 있고 무담보 채권자는 없어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뭐는 있어도 경매권은 있어도 뭐는 없다는 것.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자, 378페이지 가세요. 자, 326조 있어요. 제목이 뭐죠? 물을게요. 피담보 채권도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 소멸시의 대상 2단이다. 2단입니다. 그러면 유치권 붙어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가 완성해서 소멸하게 되면요, 유치권도 따라 죽어야 되지. 주정관계 있으니까. 그럼 그 채권이 뭐에 걸리지 않도록? 걸지 않도록 가끔 중단시켜야 되겠네. 그죠? 자, 본문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유치권 행사는 점유지. 그럼 현재 점유는 유치권 행사지 채권 행사 아니지. 채권의 소멸시는 현재 만원 중 진행 중.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그럼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 뭐한다? 진행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168조를 던져야지 중단됩니다. 별도로 몇 조요? 168조를 던져야지 소멸시가 뭐가 돼요? 중단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여러 개 있지만 거기 320조하고 326조하고 328조 있죠. 이 세 가지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럼 유치권 문제 안 틀려. 네, 잠시 쉬었다가 저당권 할게요.